안녕하세요, 백현범 프로입니다. 저번 시간은 드라이버로 백스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, 여기 보이시면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클럽 스피드, 토탈 거리 이렇게 나왔는데, 저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발사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짧은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발사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이유는, 짧은 클럽으로 내려올수록 공이 뜨고 거리가 안 나는 골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저 역시도 그랬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클럽 피칭의 발사각은 45도입니다. 이 45도를 기준으로 여러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. 제가 필드 위에서 치듯이 피칭 웨지를 한번 쳐볼게요. 자, 쳤을 때 비거리는 한 120 정도 나왔고요. 지금 저 위에 보이시는 여기만 보시면 돼요. 오늘은 다이나믹 로프트, 공이 맞았을 때 누워 맞았냐 세워 맞았냐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. 제가 따로 빼놨어요. 32도예요 그러면은 45도에서 32도면 13도가 디로프트 됐다고 하는 거예요. 45도에서 지금 32도, 한 13도 정도 세워져서 맞은 겁니다. 공을 하나 또 쳐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저기 위에 보시면 37도. 제가 억지로 살살 치거나 약하게 치지 않았습니다. 자, 37도 돼 있으니까 비거리가 일단은 한 12m 정도 줄었어요. 아까보다 한 6도 정도 누워서 맞은 거잖아요. 자, 사실 지금 비거리가 줄은 이유가 헤드스피드 때문에 줄은 게 아닌데,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는 토탈 거리만 보다 보니까 왜 거리가 줄었지? 더 세게만 칩니다. 더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치는 거예요. 이 짧은 채를 세게만 치면 칠수록 스피드는 올라가는데 위로만 뜨고, 지금도 보시면 발사각이 전샷과 동일하게 37도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. 바로 이 문제는 오른손을 꼭 잡고 있으니까 공치기 전에 스쿠핑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. 앞으로 여러분들은 백스윙 탑에 올라왔을 때 여기 오른쪽 바깥쪽에, 오른팔 바깥쪽에 이게 힘이 좀 없어야 돼요. 백스윙 탑에서 이 헤드 무게를 잘 받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무게를 내가 잡고 있으면 팔꿈치도 벌어지지만 헤드가 머리 쪽으로 넘어옵니다. 크로스오버라고 해요. 그렇게 되면 또 치기 전에 스쿠핑이 나오면서 이 로프트가 딱 누워 맞아요. 그래서 간단해요, 여러분들. 백스윙 탑에 올려서 왼팔을 좀 떼보세요. 뗐을 때 뭔가 내가 좀 이 채를 꼭 잡고 있으면 힘을 빼면은 안 돼요. 몸이 흐느적하기 때문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빼라가 아니고 느껴보세요. 아, 내가 저 헤드 무게를 못 느끼고 있다. 헤드 무게를 내려보자. 무게감을 한번 받쳐보자. 말랑말랑 해야 돼요, 얘가. 말랑말랑 해야지 꼭 잡고 있으면 힘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이 오른손을 이렇게 잘 힘을 빼면 또 내려올 때 여러분들 이 어때요? 내려올 때 레깅이 잘 걸려요. 레깅도 걸리지만 오른손의 힌지가 풀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이 또 열리지 않고서는 또 못 베기거든요. 얘는 이렇게 오는데 내 몸이 막혀있으면 다쳐요. 우리 몸은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는 분들은 몸도 잘 열릴 거고요. 오른손에 힘이 많아서 딱 이렇게 공치기 전에 풀리는 스쿠핑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내 몸이 또 일할 생각이 없어요. 열면 안 되잖아요. 열면서 치면은 더 뜰 거 알기 때문에 탁 이렇게 공을 맞추는 겁니다. 힌지도 잘 유지가 되고 레깅도 잘 되고 몸도 잘 열리고. 자, 이거죠. 어때요? 손목이 유연해지죠. 그래서 방금 그 오른손의 말랑말랑한 느낌을 잘 가지고 진짜 반스윙으로도 때려보세요. 지금 반스윙 정도 했거든요. 그러면 스피드는 낮아지는데 저기 위에 보시면 다시 발사각이 낮아졌죠. 이렇게 낮아지니까 나는 세게 안 쳤는데 원래 내 거리가 가네? 이런 이제 경험을 자꾸 하시게 될 거예요. 웨지류는 AS 혹은 50도, 54도 피칭 웨지는 발사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짧은 채들은 멀리 치는 채예요? 아니면은 정확하게 정교함을 요구하는 클럽이에요. 정교함을 요구하는 클럽이잖아요. 강하고 세게 치는 클럽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일단 한번 쳐보는 거예요. 네, 반스윙으로. 오른손에 힘이 좀 풀리니까 레깅이라고 하죠. 이렇게 손목이 유연해서 레깅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, 지금도 30도 미만 발사각이 나오면서 생각보다
비거리가 괜찮게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7번 아이언 기준은 원래 각도보다 한 7도 정도 디로프트 돼서 맞는 게 좋고요. 피칭 웨지는 못해도 한 11도 정도까지는 디로프트 돼서 맞아야 공이 뜨지 않고 제거리가 갈 수 있습니다. 자,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번 아이언도 가져왔습니다. 제 클럽의 7번 아이언 로프트 각도는 33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쳤을 때 최소 8도 정도는 더 디로프트 돼야 되는데 거의 저는 한 10도 정도 디로프트 되는 걸 볼 수 있죠. 33도에서 23도니까요.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필드 위에서 7번을 165, 170 이 사이로 보는데 딱 그 거리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인위적이지만 스쿠핑을 발생시키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. 자, 잘 맞았거든요. 스쿠핑을 발생을 시켜서 친 겁니다. 자,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? 스피드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발사각이 몇 도가 나왔어요? 거의 30도까지 나왔죠. 대략 한 7도 정도 더 누워 맞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비거리가 이렇게 적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제 기준입니다. 공 치기 전에 이렇게 손이 뒤로 오고 헤드가 앞으로 가는 스쿠핑은 무조건 오른손에 힘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동작입니다.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. 만져보세요, 여러분들이. 탑에 올려서 저 무게를 잡고 있다? 저 무게를 받쳐볼까? 그러면 아, 여기에 힘이 여기가 말랑말랑해야 되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실 겁니다. 스쿠핑은 정말로 언제 필요하냐? 사실은 벙커샷이나 로브샷, 높이 띄울 때 필요한 동작이에요. 기술인데 일반적인 스윙에 적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공만 뜨는 지옥에 빠집니다. 거리가 안 나가는 거죠. 직진성이 없죠. 자, 있을 겁니다. 골프 스윙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많지만 헤드 스피드만 빠르다고 거리가 가는 건 아닙니다. 드라이버는 저번 영상에 제가 말한 대로 백스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은 아이언 정확도도 살려보시고 발사각의 문제로 안에 비거리가 그동안 안 나갔다 혹은 뭐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죠. 탄도가 더 낮게 와서 그런 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